안녕하세요, 디피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다 저의 이제 뇌피셜이라는 점, 예, 저의 뇌피셜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투자와 투기가 뭐냐라고 보면은 예, 사람들이 좀 얘기가 많아요. 예, 이제 투자다라고 하면 이제 돈을 벌면 투자고 이제 돈을 잃으면 투기냐, 뭐 공부를 하면 투자고 공부를 안 하면 투기냐. 그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돈을 잃었으면 반은 투자고 반은 투기인가? 뭐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이제 항상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이제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이제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아, 여기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예, 이제 주권이나 채권. 뭐 그럼 뭐 부동산은 투자가 아닌가? 이제 투기를 보면은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함. 나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하거든요. 그럼 나도 투기하는 건가? 희한해, 희한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있어요. 그 생각하는 기준을 그냥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금과 농장의 차이점이에요. 뭐냐면 저희가 금을 사면 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농장을 사면요, 매년 이 농작물이 나오잖아요. 이 농작물을 어디다가 갖다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 근데 금은 아무리 많이 써도 저희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저는 이게 투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해요. 혹시 자랑할 만한 내용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금이 몇 톤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어마하게 많고요. 이제 보통 한 이 정도 있다고 해요. 이제 17만 톤이다라고 하면은 또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엄복동만큼 있다. 이제 1 엄복동이 17만 정도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금은 1 엄복동 톤만큼 있어요. 이게 엄복동이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하늘에 계신가? 이게 어떻게 이게 금이랑 개수가 똑같아? 네, 그래서 전 세계의 금은 1 엄복동 톤만큼 있어요. 1 엄복동 톤. 아, 이제 그래서 전 세계의 금은 1 엄복동만큼 있는데 그럼 금이 1톤은 얼마냐라고 보면 뭐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700억 원 정도가 보통 금 한 톤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제 1 엄복동만큼의 금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는. 그럼 이제 이거 곱하면, 이건 제가 미리 곱해놨어요. 곱하면 이제 이게 1조인데 1조 곱하기 1만, 그러니까 1만조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네요. 야, 너무 야하네. 예, 1만조가 아니고 이제 1경, 예, 1경, 예, 앞에 건 편집해야겠다. 네. 이제 저희 19금이 아니라서 이제 1경원 가치만큼 있어요, 금이. 그럼 1경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지금 아마존이나 애플 정도가, 아 이거 지우세요, 이거. 아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일부 지금 경으로 바꿨는데 그러지 마요. 예, 지금 1경원, 예, 경원이에요, 경원. 예.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애플이 이제 1천조 정도거든요. 이게 괜히 이제 천조국이 아니잖아요. 아마존이나 애플의 시총이 한 1천조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아마존이나 애플을 10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금 전체인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리나라 시총은 얼마냐?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전체의 시총은 얼마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전체가 아마 한 2천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 2천조도 그, 예,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기 전일 거라서 지금 뭐 많이 회복했나? 뭐, 예, 한 2천조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씨, 내가 너무 다 지워버렸네. 이제 금은 이제 1 엄복동 톤만큼 있고, 한 톤당 700억이니까 이게 1경, 네, 1경 정도 있는데, 1경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를 다 사고 나서 여기에다가 아마존을 사고 애플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고 이렇게 사도 얼마가 남냐? 이렇게 해도 5천조가 남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와 아마 금을 다 팔고, 예, 금을 다 팔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와 아마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사고 이제 5천조가 남아서 이제 5천조로 뭘 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이제 금의 전체 금액인 거죠. 과연 그 금액을 우리가 사야 하나? 예, 그럼 사면 뭐가 남냐라고 보면 이제 금은 아무것도 안 줘요. 내년이 돼도 일 엄복동통이고요. 여기 되게 발음 너무 힘들다. 내년이 돼도 일 엄복동통이고요. 내후년이 돼도 일 엄복동통이에요. 예, 그죠. 금 가격은 올라가면 그런데 금의 개수는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애플, 아마존 사면 애플이 막 1년에 몇 조씩 버는데 이렇게 사고 나면 몇 조씩 돈이 더 들어오잖아요. 물건을 파니까. 근데 금은 다른 사람이 이것보다 높게 사주지 않으면 저 금을 전체 갖고 있으면 그냥 계속 일 엄복동 톤만 있는 거예요. 일 엄복동 톤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아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과 이 농장 아니면 저희 주 회사 이런 것들의 차이를 투기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준을 나눈 이유는 투기를 하는 방법과 투자를 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투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투기의 기본은 뭐냐면요. 아, 투자의 기본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의 기본은 저희가 이 농장을 샀을 때이 쌀의 수확량이 얼마가 되니까 농장은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내년이 돼도. 근데 쌀을 매년 팔 거니까 이 매년 판 쌀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만큼의 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이 가격으로 이 농장을 밸류에이션을 해서 농장을 사면 이 농작물을 판 만큼은 저희가 매년 벌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은 일 엄복동 톤을 가지든 이 엄복동 톤을 가지든 그냥 일 엄복동 톤만큼만 전 세계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그럼 어디서 돈을 버냐라고 보면 내 시간이 지나서 나는 톤을 이제 1톤을 700억에 샀는데 더 멍청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를 800억에 누군가는 사줘야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농장을 살 때는 저희가 농장을 사놓고 이 농장을 누군가 멍청한 놈이 더 높게 사주길 바라면서 농장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농장을 사는 건이 농장의 수확량을 보면서 사는 거고요. 금을 사는 건 나보다 멍청한 놈이 이일 엄복동 톤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그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시려면 전 세계에서 되게 똑똑한 축에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예, 이 똑똑한 축에서 나보다 제일 더 멍청한 사람이 나오기 전에 팔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죠. 이거를 이제 가장 잘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이제 이 그래프가 뭐냐라고 보면 혹시 이 그래프를 아신다면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도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이거 뭐라 그랬지? 이게 무슨 뭐 무슨 스키 모델이에요? 무슨 식기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쩌구 식기 모델이에요. 진짜로. 네. 예,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걸 이제 짤방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도 저 비트코인 안 했는데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알려줬던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어쨌든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잠복해야 돼. 예, 처음엔 잠복해야 돼. 겉으로 나오면 안 돼. 겉으로 나오면 안 돼. 잠복해야 돼. 아, 참. 뭐 내, 저의 유튜브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제가 잠복 단계거든요, 이렇게. 네, 잠복이에요, 잠복. 그다음에 이제 누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격이 상승해. 그래서 여기, 예, 근데 여기까진 괜찮아. 하지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 투기에서 돈을 버는 건이 광기 단계까지 가야 돼요. 광기 단계까지. 예, 매수각이죠. 지금 저희 잠복 단계라서 저희 지금 이게 한 천, 제가 지금 1600명 있거든요. 1600명? 네, 1600명. 아, 민스키 모델. 아, 시키가 아니고. 나 죄송합니다. 스키. 네, 민스키 모델이라고 하네요. 네, 1600명이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그몇 명을 제가 타겟으로 보면 될까요? 한 1만 명? 네, 저의 구독자 타겟을 1만 명으로 본다면 네, 이제 인식 단계를 지나서 이제 광기 단계에 오르는 순간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 이제 언론 보도가 증가한대. 그리고 이제 열정이 오네. 아, 열정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패션. 예, 네, 진짜 좋은 단어예요. 아, 이게 패션이 이게 아닌가? 네, 어째 열정 좋은 단어인데 이 좋은 단어가 끝나자마자
탐욕이 와요. 열정이 끝났는데 탐욕이 와. 그리고 탐욕이 끝나니까 환상이 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 와, 나 이 단어가 진짜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어. 이거 누가 개그로 써는 건지 누가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자마자 현실을 부정하더니 불트랩. 불트랩, 그냥 트랩도 아니야. 불트랩. 그러다가 이제 잠깐 올라갔다가 이게 공포와 투매를 거쳐서 이제 나의 투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는 한강에서 같이 몸과 함께 가격이 같이 투매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투기예요. 이게 투기. 이 투기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맞춰야 돼요. 여기 근데 투기가 항상 이렇게 들어가냐? 아니죠. 모르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제가 지금 1600명이라고 잠복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는 거야. 사실 지금 DP 유튜브는 1600명이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박명수 형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을 때다. 네. 제가 늦게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제 정말 늦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달한 지금 이거. 네. 이게 언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저도 이제 떨어질 일만 남으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이만큼 투기라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맞출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시면 아시는데 보통은 중간에 이렇게 가격을 결정해놓고 이렇게 가격에 왔으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면 이 가격을 보통 내재가치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양심있게 장기 평균 가격이라고 해놨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장기 평균 가격이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이게 떨어지면 장기 평균 가격이 바닥으로 가. 바닥으로 영 아래로. 네, 여기 한 이쯤에 우리 한강다리가 있는데 이 아래까지 가는 거야. 여기 한강다리 가기 전에 이게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졌으면 요 장기 평균 가격도 요렇게 떨어지는 거야. 예, 이게 요거 보면서 다시 올라갈 거다 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투기를 하면 안 돼. 예, 이게 뭐 비트코인이 투기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비트코인에서 많이 나오는 짤이라서 그냥 이게 투기를 설명하기 너무 좋은 그래프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인용해 봤어요. 네. 그리고 여기 다양한 자산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자산 내에서 이제 저희가 뭐가 투기고 뭐가 그 투자인지를 한번 맞춰 볼게요. 예. 네, 이제 금. 아까 말했죠. 이거 당연히 투기예요. 투기. 예. 네, 미술. 미술품 갖고 있다고 저희가 뭔가 더 생기지 않잖아요. 물론 미술품을 갖고 있으면 이제 남자들이 미술품 갖고 있으면 이제 여자가 생기고 이제 다른 것도 생기지만 이제 이거는 미술품이 좋은 게 아닌 거니까. 네. 그건 아닌 거니까 이제 미술품이 무언가를 뿜어내진 않잖아. 예,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코인도 예, 이거 코인은 이제 투기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저는 이제 잘 모르는 파예요. 이제 농장 아까 말했죠. 농장은 투자. 예, 투기. 예, 농장은 투자예요. 상가 건물은 당연히 상가 건물에서 저희가 임대를 받으면 임대료가 나오니까 이것도 투자예요.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 아, 이거 아파트 뭘 것 같아요? 아파트 뭘 것 같아요? 이게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아파트가 투기다. 예, 저는 이제 아파트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파트는 저희가 아파트를 안 사면 저희가 월세 내야 돼요. 월세. 어디 가서 월세 살아야 돼. 전세나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근데 아파트를 저희가 사면은 저희가 이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파트를 받고 월세 아파트를 남한테 주고 월세를 받으면서 나는 길거리에 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돈이 상가 건물처럼 돈이 나오니까 이것도 투자잖아요. 에어비앤비 돌리고 하면. 근데 대신 난 길거리에 사는 거지. 이제 길거리에 사면서조차 이걸 투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건 투자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저는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거 아파트는 저희가 뭐 깔고 앉고 사는 거니까 좋겠죠. 화폐는 뭐냐. 투기 투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미국 화폐를 산다. 미국 화폐를 투자 관점에서 산다라고 하면 이건 투기겠지. 왜냐면 미국 환과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화폐도 투기네요. 예, 화폐도 투기고. 하지만 이제 저희는 화폐를 들고 있긴 해야 되잖아요. 캐시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캐시로서 들고 있는 화폐도 과연 투기일까? 뭐 이거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굳이 뭐 외환까지 따지자면 투기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저도 이제 코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보면
저는 코인은 뭐 화폐를 대체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저는 이제 한국환 별로 안 갖고 저는 이제 USD 항상 많이 갖고 있는데 USD 대신에 그냥 코인을 갖지 뭐 코인이 나중에 정말 잘 되면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달러 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저는 조금 애매한 영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뭐 외환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거나 코인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산다면 이거는 분명히 투기겠죠 그럼 주식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주식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왜냐면 주식은 저희가 투기도 될 수 있고 투자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가장 오래 들고 있는 게 아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8년째 들고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8년이면은 배당 하지만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장기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한 달 들고 있으면 또 장기 투자래 이제 한 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럼 이제 투기인 거예요 투기 근데 어쨌든 네 그 주식을 짧게 들고 있는 순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기의 경우는 내 뒷사람이 멍청해서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주기를 바라는 게 투기잖아요 주식도 내 뒷사람이 뭐 나보다 멍청해서 나보다 높은 가격에 이 주식 내가 산 주식을 샀으면 바란다 라고 접근하면 투기인 거고요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한다 농장도 그랬잖아요 삼가 건물도 그랬고 임대가 있고 농장은 곡물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주식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인 거죠 투자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정말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투기도 될 수 있고 투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주식도 당연히 보유 목적은 시세 차익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강의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예시를 들어보면 매년 1천만 원씩 버는 회사가 있어요 매년 1천만 원씩 버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저희가 2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천만 원씩 2년만 벌어도 2천만 원이 되니까 엄청 싸잖아요 2년만 기다렸어도 본전인데 이렇게 투자라면 이제 투자인 거예요 하지만 투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 이게 2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으면 그 이유가 있어 아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이유가 이 1천만 원씩 계속된다는 이 믿음은 있지만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이 대표가 지금 현 정권과 친하지 않아서 더 떨어질 것 같네 이거 사면 안 되겠다 혹은 아 이번에 보니까 현 정권과 친해서 이건 올라가겠네 사야겠다 이렇게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가격이 변동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넣으면 이게 투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은 이 두 가지의 가치로 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너무 당연히 아직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주식은 이 투자의 방법으로만 바라보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가지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자가 나는 주식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보면은 역시 투자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두 개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하나의 회사는 내년에 1천만 원을 버는 회사예요 두 번째 회사는 내년에 마이너스 1천만 원인데 10년 후에 10년 후에 10조를 벌어 네, 내년에 마이너스 10천만 원인데 10년 후에 10조를 벌어 이 두 개 회사가 있어 1번 사겠냐는 거죠 2번 사야지 10년 후에 10조를 버는데 10년 후에 10조가 남는데 지금 1천만 원이 잃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나는 회사라고 무조건 투기가 아니고요 적자 나는 회사 역시 이 기준으로 회사를 바라보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자와 흑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밸류에이션 강의나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계속 반복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